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경주, 이기는 겁니까? 1등하는 겁니까? 세상의 경주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경주는 이기는 것은 그냥 끝마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경주는 끝까지 달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코스에서. 이 달리는 길에서 빗나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중도의 길을 달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경주라면. 그래서인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규칙대로 코스를 밟고 중도에서 아무리 지름길이 있을지라도 그 반칙이라면 하지 않고 이 코스를 달리는 자야 자가 되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요. 너는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코스에 서서 치우치지 않는 것, 벗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코스를 이제 뭐 그런 데를 전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바로 이 비전 안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갖고 이제 한 해를 열었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코스를 일평생 적어도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코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이 코스에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를 떠나지 않고 이 중도의 길에서 끝까지 경주의 길을 달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staying power, staying the course. 그렇죠? 영어로 하면 staying power. power이 다른 게 아니에요. power은 그 우리가 믿고 그 확신을 얻는 것에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이게 power죠. 이게 power. 누구도 한때 열정을 받고 한때의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누구도 이 결단을 아주 거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우리가 작은 결단을 하고 비전을 가졌을지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죠. 이 경주의 코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경주 끝까지 달리고 staying core, staying power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키가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코스에서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그런데 하고 다시 뒤돌아왔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 지금 그런데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코스에서 자꾸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빗나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아픔입니다.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는 막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빗나가고 초점을 잃고 방향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데 우리가 지금 다는 볼 수 없고 몇 줄을 거쳐서 몇 군데만 볼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17절부터 32절까지는 지금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119편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쓰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제 몇 주 동안 볼 테니까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서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초점과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하며 이 자리에 이 코스에 스테잉하면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우리가 보았으니까 17절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죽게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무슨 이유인지 너무나 힘들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살게 하소서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라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는 내쫓김을 받고 있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 또 간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는 비방과 멸시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방과 멸시 당하면 참 이 피가 마르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럴 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방과 멸시는 보통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23절을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고관들, 힘 있는 자들, 강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이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25절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에 흙에 붙었다. 완전히 이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 넘어지고 지금 자빠져 있다. 그런 말이죠. 완전히 지금 진토에 붙을 만큼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녹고 있다. 뼈가 녹는다는 것이죠. 간담이 녹고 피가 마른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편 119편 전체색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이 17절부터 32절에는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자리에서 그가 코스에서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 이러한 그 역경과 이 초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서며 끝까지 달릴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인생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어려움 안 찾아와 봐요. 우리 주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붙잡을 것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도리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믿음 때문에 더 찾아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넉다운 되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경주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비결, 이 주님의 키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세 가지 은혜, 그 다음에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봅시다.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첫째로는 열린 영안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18절 보세요. 네, 우리가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 보셨나요? 도리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전에 보지 못했던 주의 말씀에 깊이 새겨져 있는 보화를 찾게 하소서. 지금이 영안이 뜨일 때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요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 곧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세 가지 안에 속해 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잘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 인류를 압도하는 요소가, 팩터가 무엇인가? 육신의 정력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내가 한번 즐기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원하는 것, 이게 세상을, 모든 인류를 압도하는 요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 내 눈에 꼭 필요하진 않아도 내 눈에 보니까 이 눈에 그 욕심이 생겨, 이 보는 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그거를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잃으면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많은 인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 열면은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도 깜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정력이고, 그 안목의 정력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우리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 부귀, 영화, 명예, 지위,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받지 못하면 디프레스 당하고, 받으면 더 큰 것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고, 나라들이 전쟁을 이래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 정력이 우리를 가립니다. 저 사람 보이는 게 없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게 없어요, 정력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진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내가 그때 못 봐? 못 봐요, 못 봐. 성경은 못 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Amazing Grace도 그렇죠? 잃었던 광명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눈이 그 영적으로 우리 눈이 지금 베일에 가리워져 있다. 베일, 그 수건에 가리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하면, 이 수건을 걷어 가시지 아니하면 못 본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전에는 이 고난이 없을 때는 나를 압도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나를 완전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고난에 들어가서 갑자기 주저앉게 되니까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진짜 봐야 될 것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67절을 한번 보세요.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셨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았다. 그것만 보였다.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때, 전에는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살처럼 녹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넘버 원이에요. 이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두 번째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자,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20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지금 이게 너무나 매 순간 사모함 가운데 내 마음이 상할 만큼 사모한다. Love sick이 된 거예요. Love sick이. 너무나 사모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이랬을까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모하던가요? 잘 나갈 때. 내 삶에서 누릴 것이 많고 누릴 것이, 성공을 누리면서 이 막 성공의 요소로 바빠질 때 예수님 이렇게 사모하던가요? 아닙니다. 죽게 되었을 때, 병상에서 제일 많이 전도가 된 때가 병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울 때, 가정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사경을 헤매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아, 이게,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건 큰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 표현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언제 갈급해지는지 아세요? 굶주리고 목마를 때예요. 주리고 목마를 때. 배부를 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 이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이 고난과 아픔이 내게 있지만, 내게 주어졌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전에 몰랐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은혜이고요. 세 번째 은혜는 청종할 수 있는 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청종할 수 있는 귀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24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의 충고. My counselor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운슬링 언제 받으세요? 여러분, 카운슬링 받을 때 내가 진짜 어려움에 속해 있을 때 이 갈림길 앞에서 진짜 이 죽고 사는 문제, 내 가정이
가정이 바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엄청난 이슈 앞에서 우린 카운슬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카운슬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때 이 카운슬링처럼 말씀이 내게 즐거움으로 다가온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는 귀가 이때 주어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 청종하는 것. 그냥 듣는 것과 다르죠. 그렇죠?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건성으로 많이 들어요. 그냥 듣고 그냥 새기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내가 중요한 말을 많이 해줘요. 저한테 막 해주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잘 듣고 있냐고요? Of course 내가 듣고 있지. 그래서 쭉 말을 다 끝내고 무슨 말 했냐 그럼 하나도 지금 막 들었는데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들은 게 아닙니다. 청정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세요? 이 예배 끝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드세요 하면 아멘 하는데 근데 뭘 아멘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 전혀 청종하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 전심을 다해서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카운슬링이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렵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내 가정이 어떻게 내 자식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지금 죽기 살기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운슬링처럼 듣는 거예요 카운슬러한테 듣듯이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분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절이었어요. 사사기 시대. 그때는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 주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간절히 기도를 했죠.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주야로 간과하며 울부짖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 그래서 어머니가 한나가 그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면 은혜의 상징인데 그 은혜의 그 아이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그 아이에겐 뭐가 있었냐면 청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우리 유명한 그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아주 어린 보이였을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스승이 얘기하는, 말씀하는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자면서 들은 거예요. 청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가 그쪽을 향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청정하는 자세가 은혜의 인물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막 옛날에 울었던 것, 웃었던 것 울지 못하고 웃지 않잖아요. 나중에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영성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들을 수 있는 귀, 청정할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스를 달리다가 이제 엄청 힘들고 막 바람이 불고 막고 그래서 무너지게 생겼고 코스에서 빗나가게 생겼는데 이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뭐냐면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언젠가는 아픔이 오고 지금이 그때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찾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은혜가 있죠. 눈, 마음, 귀가 열리는 은혜입니다. 아픔 가운데.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은혜를 능동적으로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무슨 결단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3절에 그 결단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번역에는 또 영어 번역에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원어로 보면은 동사로 30절, 30절, 32절이 31, 32절이 시작이 돼. 동사로. 첫 번째 동사는 택하는 것. 두 번째 동사는 매달리는 것. 세 번째 동사는 달려가는 것.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I choose, I hold on to, I ru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예요, 동사. 이 선택입니다. 액션이에요, 액션 플랜.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픔 가운데, 은혜를 받아 전에 못 보던 것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 말씀 위에 이러한 결단을 한다. 액션,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씀 앞에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단은 주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은 사실 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보시면은 내가 여러 옵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게 나의 길이 됩니다. 갈림길에서 이 길을 가는 게 나의 방향이 되어버리고 나의 삶의 삶의 배경이 되어버려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택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나의 말은 영원히 있다. 영원한 것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30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주의 말씀을 택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성실한 길을, 주님의 말씀을 성실한 길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택합니다. 나의 삶에 이것이 나의 choice라고, I choose your word. 나는 당신의 말씀을 추수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의 기준도 변하고 세상의 언론도 변하고 세상의 스타일도 다 변합니다. 그렇죠? 요사이는 이제 넥타이가 짧아지고 좀 이렇게 가늘어졌지만 언젠가 분명히 뚱뚱해집니다. 다시 갖고 있어야 돼, 그거.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스타일은 바뀝니다. 언론도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잡고서 그것을 택하면서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매거진, 뉴스 그 잡지가 있죠. 타임이라고, 타임.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면은 세계의 대표적인 잡지입니다. 뉴스 잡지. 80년대에 타임에 이러한 그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세계는 점점 빙하 세계가 될 것이다. 빙하 세계, 점점 추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던가요? 거꾸로 갔죠. 거꾸로. 추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경제, 그때 80년대 승승장구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계속 올라가서 미국 경제를 잡을 것이다. 그랬나요? 90년대부터 이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제 결단적인 이러한 그 폴리시를, 경제 폴리시를 내놓는 것도, 온 세계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혼자 이렇게 내놓는 것은 이 경제를, 이 죽어있는 경제를, 침체 있는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갔습니다. 80년대에 타임 매거진에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중동에서도 미국에, 이 미국 매거진, 미국에 절대적인 아군이 하나 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다. 이게 80년대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측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예측한 거예요. 여러분, 예측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치 않은 그러한 그 세상에 변할 수밖에 없고 잘못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측을 붙잡고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택하면서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울 거 없습니다. 뭐 택할 때는 택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언젠가는 지나가고 없어진다. 그러나 나의 말은
나의 말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실한 진리, 성실한 주의 증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에, 여기에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삶을 이것을 추수하면서 살 때 여러가지 초이스가 있지만 나는 말씀을 추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합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변하지 없는 하나님의 진리,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진리, 그 진정성이 확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셔야 돼요. 자, 이게 31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이게 두 번째 그 결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택했으면 매달려야 돼요. 거기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counsel과 같다. 우리의 그 counselor가 주는 조언과 같다. 충고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훌륭한 counselor가 말씀해 주는 조언은 내가 붙잡아야 돼요. 매달려, 얼만큼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훌륭한 변호사를 사갖고 변호사의 충고를 내가 듣고 그걸 붙잡잖아요. 이거 아닌 것,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충고를 줬으니까 내가 붙잡잖아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훌륭한 닥터를 찾아가서 닥터의 그 의사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붙잡잖아요. 하루 이틀 붙잡았는데 뭐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렇다고 놓습니까? 계속 붙잡잖아요. 붙잡아야 돼요. 무엇인가 조언이 주어졌으면,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financial advisor를 찾아가서, 경제적인 advisor를 찾아가서 그들이 말해주는 소리를 내가 붙잡잖아요. 하나님께서 counseling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counsel만큼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나에게 충고를 줄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분이,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충고를 줄지라도 그 충고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이지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새끼에게, 내 자식에게 충고를, 조언을 준다고 해도 그 조언을 100% 증명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충고예요.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충고라도 나를 사랑하는 분, 훌륭한 분이 주셨다면 내가 붙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이게 원칙이라면, 나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언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증거가 되며 주님의 충고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면서 따라야 되는 주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자유의 자리,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적합니다.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발굽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 전쟁 말 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벌벌 떱니다. 그들은 계속 추적하고 오고 있습니다.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갈 길을. 옆을 보니까 완전히 뚫려있는 사막길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그때 모세가 위를 봅니다. 그렇죠? 막 신나서 나왔을 때는 앞을 보고 갔겠죠. 옆을 즐기면서 갔겠죠. 막상 다 막히니까 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라, 바다를 향해 명하거라. 그러니까 길이 뚫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조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조언은 한 개 다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조언만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언만큼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됩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매달려 살 때에 우리 앞에 앞길이 막혀 있고 뒤와 옆에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다를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결단은 그 말씀 위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에서 달리는 것이에요. 달리는 것. 자,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마음을 넓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에 결박된 것을 풀어주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는 For you have set my heart free. 모든 결박된 요새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내 마음을 넓혀주셨다. 주님께서 그 넓으신 사랑과 높으신 은혜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근데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가라고, 안목의 정욕으로 돌아가라고, 이생의 자랑을 붙잡으라고, 그것 때문에 자유를 주신 게 아니죠.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 위에서 달려가라고, 이제는 결박된 손이 묶어있는 그 끈이, 쇠사슬이 풀렸으니 달려가라고, 스피드를 갖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피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물리학에서도 에너지가 무엇이죠? mv2이죠. 그 매스, 그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입니다. 그렇죠? 속도 제곱. 중요한 건 속도예요. 매스가, 이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매스를 가지고, 이 총알을 가지고도 뚫고 갈 수 있는 파워는 스피드예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질량이 많다고 할지라도 스피드가 없으면 천천히 와서 제 몸을 한번 쳐보세요.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파워는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결박을 푸셨다면, 전에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결박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땅에서 엎드려져 어쩔 줄을 모르지만 은혜를 주시어서 보게 하고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내가 택하고 붙잡았으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달려가면은 가속력이 생기니까 아무리 사탄이 와서 아무리 그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칠지라도 가속력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던 대로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대로 찬양하고, 가속력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던 대로 전도하고, 봉사하던 대로 봉사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길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가 달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즐기면서 산책하는 정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세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금방 넘어집니다. 가속력이 없으니까, 모멘텀이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보셨나요? 믿음이 뭡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게 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예요. 경주.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경주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임종의 시간이, 순교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느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셨나요? 그의 믿음은 일평생 믿음을 한마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달려가는 것이다.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넓게, 이제 자유롭게 하셨어요. 지금 전에 그냥 짓눌림을 당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했는데 다시 은혜를 받으니까 소생하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달려야 돼요. 달리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가동력을 붙이셔야 돼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곱으로 역사하는 이 물리학이 철학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스피드라는 겁니다. 스피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산책하듯이, 혹시나 산책하듯이 믿음 생활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그 라오디기아 교회까지 주시는 말씀이 다 독특한데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자,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경주를 마치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길,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위에 말씀을 택하고 붙잡고 말씀 위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위력이 되는 말씀, 진리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움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불안함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주시어서 도리어 이 어려울 때 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사모함을 주시고 청정할 수 있는 자세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원칙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주님의 평화와 은혜로 이겨야 되는데요, 주님, 그 이기는 길을 오늘 찾았습니다.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택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많은 옵션들 중에 이제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택했다면 끝까지 매달려 붙잡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살겠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거두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마음도 자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 결국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는, 말씀 위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속도를 가지고 말씀을 향해 달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갑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아멘.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다. 도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붙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르기.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르기.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 후에 오늘 그 공동위에는 2014년 전체 결산 보고를 받고 승낙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개치며 솟아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